서브 리턴으로 많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서브 리턴에서 뭐 리턴 에이스도 나오고 상대방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는데, 뭐 어떻게 됐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상상도 못한 속도로, 상상도 못한 시간에 자기 발 밑으로 리턴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혹은 이제 전위들은 감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써보는 사람이 뭐 전혀 반응도 못했나요? 한두 번은 반응은 하는데 결국 반응을 해서 결국 그 공이 이제 네트에 처박히거나 아니면 아예 붕 떠서 거의 이제 코트 뒤로 넘어오는 경우밖에 없었고, 만약에 받았다 치더라도 되게 구질이 약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제가 치기 좋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또다시 상대방의 힘든 구질로 넘기기에 수월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브를 넣는데 오히려 지금 회원님이 리턴 이후에 수색 아닌 공세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턴을 하고 나면 바로 앞으로 치고 달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 쪽으로 치기 쉽게,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을 쉽게 끌고 갔겠네요. 네, 오히려 브레이크를 더 쉽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거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 서브 리턴을 제대로 배우니까 정말 그 서브 게임, 상대방 서브 게임 브레이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서브를 넣을 때도 자신감 내를 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하고 뭐 그렇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달라진 건이 리턴을 배우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수 있는데, 리턴을 배우기 전에는 상대방들이 저한테 서브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뭔가 힘에 차가지고 항상 퍼스트 서브를 넣었다면, 지금은 넣더라도 항상 긴장하고 제 리턴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뭐 서브도 안 가르쳐 주는데 리턴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아주 게임이 즐겁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 강력한 서브가 어떻게 보면 게임을 이끈다라고 이 서브 아카데미에서 알려주셨는데, 그 서브를 못 배운 사람에게 리턴도 강력해질 수 있다, 리턴도 무시 못한다, 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서브 리턴까지 배우고 그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를 들어보셨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